이거 막혀서 비벼야 돼. 아, 진짜? 되게 욕심쟁이 형 같지 않아? 근데 좀 작은 거를 되게 욕심쟁이 목 빼고 때릴 것 같아 막. 많이 집어. 많이 집어. 또. 맛있어. 식감부터 아주 달걀이 치즈랑 입혀졌구나. 아이고야. 이러니까 졸업한 사람들이 다시 올라가지 이거. 어? 아, 색깔만 봐도 알겠다. 벌써 치즈가 탁 묻었어. 세상 꼬세다 꼬매. 끝났다. 와. 겁나. 야, 이시장 담백하고 고소하고 난리 났어. 와. 근데, 야, 난 치즈를 이게 잘 안 넣었는데, 떡볶이에 그 치즈랑 계란이랑 같이 후라이랑 먹으니까. 야, 요런 담백하게 또 속을 채워주네. 와. 근데 또 치즈만 넣으면 또 아쉽다? 계란 후라이를 꼭 넣어야 돼. 그러니까, 여기 한 점 꼭 들어가야 되네. 아, 누가 처음 생각했을까? 짜릿치로. 그러니까. 진짜 아이디어 싸움이야, 진짜. 근데 이게. 이런 메뉴를 수긍하고 수용해서 판매를 한다는 게 난 다 대단했고. 맞아. 분명 학생물에서 나오지 않았을까, 이거? 그치, 자취하는 학생일 수 있어. 그치. 단무지 안 가져왔어? 선물 없었다. 인터넷? 아, 우리 영식이 형. 영식 선배가 단무지 선물해 주셨어요. 짜장라면 먹는다고. 영식 선배. 짜장라면에 단무지 먹어야지. 먼저 먹고. 아. 아우, 피곤하다. 아, 할 것 같다, 진짜. 아! 아! 이거는 진짜 혁명이야, 혁명. 이런 조합을 해도 지금 4,700원이거든요? 이 두 개가? 5천 단데 5천 안 되는 가격이야. 이렇게 앉아서 맛있죠? 이렇게 묻혀서 튀김이랑 맛있어. 앉아 눈에 튀김이 들어가서 같이 씹을 거 진짜 더 고소해진다. 더 고소해. 아, 맛있겠다 이거. 아, 땅. 진짜 맛있다 이거. 하, 더 먹으면 안 되겠지?